네, 9월 27일 글로벌 탑 통합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샤론 노즈 마스터 허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로 진행되는 조회인 만큼요,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캐나다의 데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중국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몽골의 타미르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텝으로 수고해 주시는 임병주 팀장님,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원을 외치고 시작합니다. 힘차게 사원을 외치고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원 준비! 야, 시작! 저희 오늘 재밌는 일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암사 사랑 나눔 탑센터의 김하연 세일즈 마스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이상훈 국장님, 허미애 국장님, 장유진 팀장님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암사 사랑 나눔 탑 시너지 팀 세일즈 마스터이자 미래 임페리얼 마스터 김하현 인사드립니다. 백만갑 스피치 전에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생이자 스폰서이신 김혜원 팀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전해 들었고, 이상훈 국장님 미팅을 통해 애터미의 비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 셋을 혼자 키우며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게 저의 간절한 기도였고, 그 기도에 매달리는 거 말고는 아무런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애터미로 내가 세상에 없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미래를 바꿔주는 게, 저의 간절한 꿈입니다. 저는 백만갑 활동이 시작하기 전부터 어쩌면, 혼자서 백만갑 활동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루 10분이 아닌 10곳을 돌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했었고요. 어느 날은 20명이 넘고, 어느 날은 30명이 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도 소비자들도 많아졌고, 회원들도 많아졌습니다. 이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조개찾기가 아닐까요? 개척으로 시작해야 했던 상황이어서,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솔직히 이젠 매달릴 게 애터미뿐이고, 이런 꿈을 어디서 또꿀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겐 너무도 가슴 저리고 간절하기에 지금은 날리는 흙을 제 발로 하루하루 두드려 걸으며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고 저의 큰 성장과 성공의 발판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 과정들을 저와 함께 하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함께 하셔서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화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미팅을 했었고요. 9월은 백만과 활동을 위해서 함께 파트너 사장님들이 사는 곳을 방문하면서 짝을 지어서 백만과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땅만 밟고 다니는 게 아니라 12층 건물, 18층 건물을 오르내리면서 애터미를 전해드리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들어봤다는 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한 분만이라도 가슴속 깊이 담아두었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백만과 활동을 했고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두려움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저는 너무도 간절한 꿈을 안고
100만과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밤에는 8코어로 나를 반성하며 시스템과 미팅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너무도 따뜻한 우리 팀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족한 저와 함께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성공의 7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함께 할 것이고요. 제가 바라는 모든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믿음 하나로 버티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애터미 시너지 팀 김아연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백만갑이 있기 전서부터 김아연 사장님은요, 백만갑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네, 희망이 없는 자들의 유일한 희망, 애터미죠.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 김아연 사장님이 꼭 성공하실 거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암사 사랑 나눔 탑센터의 김순희 다이아몬드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암사 사랑나눔 탑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순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폰서는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한한석, 고원희, 이상은, 허미애 국장님입니다. 저희 전직은 교육대학을 졸업하여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을 해서 교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아이들과의 생활을 즐겁게 했으며 부장직을 맡으면서는 학교 일도 즐기면서 하는 긍정우먼이었지요. 제 일부 인생은 교육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경제적인 자유는 누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2부 인생을 애터미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머니리치, 타임리치, 프렌드리치를 누리고 싶어서요.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된 경위는 퇴직 후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녔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허하고 된 상태일 때 지인으로부터 어느 날 좋은 강의가 있으니 한번 가보자고 하여 여러 번 거절하다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따라가서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가 신사역 근처 애터미 센터였어요. 그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 너무 좋았어요. 제가 뭐가 좋았을까요? 저는 그때 제품도 써보지 않은 상태라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태동한 것에 퍽 신뢰가 갔으며 네트워크에 대해서 몰랐지만 보상 플랜이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원 가입하고 제품도 구매하고 세미나 참석을 한 논스톱으로 아주 빠르게 갔습니다. 요즘의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사에서 진행하는 백만갑 활동 예 너무 좋지요. 9월 4일 저희 센터에서는 출정식을 하며 열정과 용기를 가득 채워 분위기를 확 띄웠습니다. 홀드 컨택도 해모임 리플렛을 활용하여 실내 쌓기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애터미를 던지니 역시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 파트너들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발표한 김아연 사장님 보세요.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고 있는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요즘 데일리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그룹 명칭은 해모임입니다. 제가 그룹장인데 처음에는 잘 몰라 헤매다가 스폰서에게 묻고 또 묻고 귀찮게 했더니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스케줄 관리, 미팅, 교육 참여 등을 등록해두고 등록된 내용을 마치고 나면 그 결과를 일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해모임 그룹원들을 대상으로 미션을 생성하는 역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기 인증, 독서 인증 등도 올렸지요. 처음엔 너무 바쁜데 이런 걸 다 하지 했는데 막상 해보니 익숙해지니까 수시로 하는데 지하철 이동 중에도 등록과 함께 일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아져 루아잔티나 한 개씩 더 먹을까 해요, 이제. 10월부터 센터에서 뷰티 체험 프로그램을 장유진 팀장을 총괄 팀 진행자로 하여 준비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스킨케어, 또 헤어케어를 통해 많은 소비자를 만나고
사업자를 찾는 데 속도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아가서 장유진 팀장과 조혜은 영 리더를 전문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자전거 타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 제가 아버지가 학교에서 자전거 타기를 가르쳐 주었는데 처음에는 균형을 못 잡고 자꾸 넘어져요. 다치고 상처가 나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넘어지는 것이 두려우면 배우지 못하고 결국 자전거는 탈 수 없게 되죠.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탄탄대로를 휘파람 불며 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애터미 사업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TV에서 극한 사업에 대해서 극한 직업, 네, 극한 직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비하면 애터미는 너무 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애터미하며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아자, 아자, 아자. 이상입니다. 네. 암사 사랑 나눔 탑센터의 센터장님으로서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님으로 꼭 멋지게 성장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군포 사랑탑센터의 이지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포 사랑탑센터의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지은입니다. 네, 저는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허미의 이상훈 국장님의 진주 같은 파트너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지은이고요. 네, 저는 12년 동안 에스틱 샵에서 체형 관리사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애터미를 소개해준 친구로부터 애터미의 나눔 문화를 통해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해주는 이 뷰티 달란트를 통해서 성공의 자본으로 나누면서 함께 아름다운 성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할 활동 스피치는요. 현재 스페인에 계시는 유능한 파트너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제품이 일한다라는 거를 그분을 통해 또 한번 느끼는 계기가 있어서 한번 발표해볼까 합니다. 네, 그 사장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랑콤 화장품을 사용해 오셨는데요. 스페인은 날씨가 더워서 많이 안 바른다. 랑콤 같은 명품 화장품이 이 에스로트보다 더 싸다. 그래서 에스로트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써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그냥 전해보세요. 그냥 하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제품에 대한 본인이 확신이 없으시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애터미가 뭡니까? 네, 명품 제품이죠. 그래서 앱솔루트가 결국 일을 해낸 일인데요. 처음에는 그 사장님을 통해서 그 사장님의 인지도를 통해서 제품을 그냥 구매하셨던 분들이 두 달 뒤인 현재는 벌써 이번 달에 재주문으로 앱솔루트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한번 PV를 계산해봤더니 지지난 달에는 보름 동안에 150만 PV가 발생을 했었고요. 현재는 보니까 100만 PV 정도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이 결국에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부정은 애터미 회사와 제품이 일하도록 하는 거지 나의 실내와 나의 모습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또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장에서도 100만 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역시도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은 여전히 애터미에 대해서 신뢰와 부정, 반반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부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제품으로 거절을 했더니 매출이 생겨났었거든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애터미 싫어요 라고 했던 분이었는데 그분 손등에 컬링 에센스를 발라드렸더니 꽃향기가 가득하잖아요. 제가 그 꽃향기 가득한 거를 직접 보는 앞에서 제 머리에도 바르고 옷에다가도 바르면서 이렇게 향기로워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그분께서 컬링 에센스를 주문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애터미 사업은 결국에는 회사와 애터미 제품들이 열심히 일해주는 사업이므로 자신감을 갖고 아름다운 성공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모두 아름다운 성공을 향해 발걸음 되시는 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통 튀는 우리 진지 같은 팀장님.
네, 진주 같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애터미를 통해 꼭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군포사랑탑센터의 황규복 다이아몬드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사랑탑의 다이아몬드 마스터 황규복입니다. 아, 저는 한상현 총장님과 그리고 윤상식 본부장님, 이상훈 허미국장님, 그리고 좀 아까 발표하신 김순희 센터장님과 함께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 가족은 지금 캐나다 캘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11년째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제 캐나다로 갈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많이 좀 찾고 네트워크를 몇 가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회사가 잘 안 되던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잘 안 됐었는데 애터미를 이제 네 번째 만에 사실은 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세 번까지는 애터미부가 얘기했을 때마다 그래 그냥 회원 가입해 줄게 뭐 돈도 안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가 네 번째 제가 그 삼성에서 본부장 할 때 같이 근무했던 그 친구가 안산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핸드폰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을 도와주다가 노선이 김두진 스폰서님을 만나서 네 번째 만에 이제 애터미의 진가를 알아보고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해외 사업을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해외 파트너들이 이렇게 한 12개 나라 정도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 분이 가입돼 있는 나라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스웨덴 파트너인데 몽골분이세요. 몽골분인데 국적은 스웨덴인데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되나요? 네. 아, 아직 안 됐어요. 공유하셨어요? 네. 됐나요? 아,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몽골 원래 분이신데, 20살에 스웨덴으로 시집을 가셔가지고, 현재 국적은 스웨덴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삼성 다닐 때 제 동기 회사에 일을 조금 도와주면서 몽골 친구를 알게 돼서 그 몽골 친구가 이분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애터미 회원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좀 사고 스웨덴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올해 다시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석하기 위해서 몽골에서 일부러 9박 10일 일정을 스웨덴에서 9박 10일 일정을 내서 왔을 때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9박 10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한상윤 총장님이나 윤상식 본부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뭐 팀장님들 스폰서님들께서 열심히 또 같이 미팅도 해주시고 물품 후원도 해주신 그런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본사 방문하고 그 다음에 석세스 아카데미 같이 이렇게 참석한 사진입니다. 아직은 유럽 쪽에 제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특히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해모임이 아직 유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김에 이제 가족 유럽에 있는 스웨덴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한테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한 300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제품을 사가지고 지금 유럽에 우체국 가서 이렇게 붙인 사진이 되겠고요. 저하고는 이제 매일 같이 메신저로 소통을 합니다. 스웨덴하고 한국하고는 한 7시간 시차가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우리 회원들 간에 있었던 뭐 이러한 부분들을 사진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내용을 보내드리면 이렇게
일일이 사진을 다 프린터를 해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거의 사진은 프린트 안 하고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다 갖고 오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어로 만든 사업 설명회하고 몽골어 사업 설명회를 제가 이제 그 입수를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다 프린터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이것을 전달하면서 애터미 비즈니스를 이렇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9박 10일 일정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뭐 다른 여행을 하지 않았고 모든 일정을 이렇게 애터미 일정에 맞춰서 열흘 동안 열정적으로 저희들과 미팅도 하고 이렇게 친분도 맺고 스웨덴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실 여러 나라 파트너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몽골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하고 가장 이렇게 좀 친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라는 어떤 뭐 이질감도 거의 느끼지 못했고 거의 뭐 사실 생김새 외모도 저희랑 좀 비슷하게 생겼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분께서 유럽으로 돌아가시면서 정말 애터미에 대한 큰 비전을 갖고 다시 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사실 석세스 세미나 갔을 때 여러 나라에서 참가하신 그 사업자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분은 혼자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접속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홀로단신 왔다는 것만 해도 애터미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이제 유럽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더 많은 몽골 분들이 이제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많이 살고 계시는데 정말로 애터미 바이러스를 이렇게 전파하시겠다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여러 스폰서님들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후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쉬운 점은 아직은 이제 유럽이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우리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상품인 햄모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터미를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전 세계에 퍼졌는데 바로 이런 애터미 바이러스가 사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번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몽골을 통해서 유럽까지 애터미가 지금 제 파트너가 이렇게 뻗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글로벌 비즈니스로서의 실감을 하게 되고요. 더욱더 많은 교감을 통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더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정말 후속 관리를 잘하시는 우리 황규복 팀장님, 12개 나라에 연결된 파트너님들과 애터미로 꼭 성공의 반열에 오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리더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분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계신 한상현 로얄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한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Hello, everyone. 네, 사랑합니다. 네. 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우리 그 탑그룹의 조회가 정말 큰 비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금 6개 나라 언어로 지금 통역이 동시통역으로 되고 있는 이건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탑 그룹에 소속돼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걸 정말 자랑스럽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이번에 크라운 클럽 하고 로얄 클럽 멤버들이 회장님과 같이 백만갑에 대해서 그
워크샵을 거의 한 6시간인가요? 이렇게 6시간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듣고 전부 회장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 형태로 해서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회장님 혼자서 전부 진행하는 강의였어요. 예전에 석세스 세미나 때 이렇게 하루 종일 이틀을 강의를 하신 기억이 있는데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앞으로 이건 뭐 계획 중인데 회장님 원데이가 생길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회장님 원데이. 그건 뭐냐면 회장님이 전부 강의 끝나. 그러니까 원데이 세미나 내내 회장님 혼자서 강의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전이 되겠죠. 아마 그때는 아마 그 석세스 세미나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또 뭐 유튜브도 회장님이 이제 유튜브도 개설을 하셔가지고 회장님의 일상 이렇게 이것도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그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 요즘 그 얼마 전에 그 모 신문사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그 500대 기업 중에 유통 대기업들이 있죠. 500대 대기업 중에 유통 대기업이 44개가 된대요. 거기에는 이제 뭐 신세계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다 포함되는데 그 중에 안정성이 1위다. 이건 대단한 얘기죠. 안정성 1위라는 게 뭐냐면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 그 어떠한 기업보다 이 튼튼하다 이런 뜻이죠. 거기 이제 내용들을 보면 뭐 부채 비율도 26%고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 대비 부채가 26%라는 뜻이니까 자산이 1억이면 2,600만 원 정도 빚이 있다. 근데 그 빚도 차입을 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놔둔 거 있죠. 거기에 나가야 되니까 그걸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제조사에서 이렇게 물건을 받았으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 내에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 있는 동안에 그걸 부채로 잡은 거예요. 잡힌 것일 뿐이에요. 다른 어떤 이자를 내는 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대부분 기업들은 그런 돈 때문에 이자 빚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위기 상황이 오면 애터미는 그런 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기업이다. 죄송합니다.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원을 구축해 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회사가 망할 때까지 여러분이 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지금 여러분이 이제 뛰어다니실 때는 뭐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로얄클럽, 크라운클럽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소득,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그 노력을 통해서 그것도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저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시스템 소득 예를 들어서 임대료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임대료 같은 것도 우리 그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건물을 있어야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거의 10배 이상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거의 100억짜리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희쯤 되면은 저희 정도 올라오면은 그걸 느껴요. 아, 이건 진짜 엄청난 비즈니스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애터미를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어떻게 소득을 좀 올려볼까
부엌거리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일이었지만은 이 일이 정말로 큰 비즈니스였었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저도 한때는 힘들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센터를 제가 처음에 내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소득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 성장 속도는 굉장히 더디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간 동안에 빚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데 이제 조금씩 성장을 가는 모습 보면서 장래 조금만 더 내가 노력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갖고서 꾸준히 했는데 여하튼 그때 당시 굉장히 저도 심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뭐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사업하다 보면 혹시 뭐 파트너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만들고 또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뭐 스폰서도 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또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이 힘들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장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결과 저희가 이렇게 소득을 받아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성과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잘 견뎌왔고 정말 열심히 해왔구나. 저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그 닥칠 때 정말 저도 그랬지만 제가 옛날에 그 사진도 보여줬지만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 그 여러 가지 그 굉장히 하루하루가 좀 어려웠던 때가 있었잖아요. 정말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그런데 길이 없었거든요. 어떤 길도 없어서 있다가 애터미를 만나는 순간 정말 이걸 탈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탈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반드시 내가 이룰 거다. 남도 다 하는데 나보다 좀 뭐 이렇게 여건이 안 좋은 사람도 다 해내는데 왜 나가 못하냐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해왔던 결과가 지금 이제 왔는데요. 어떤 그런 장애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꿈 항상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 나가시면 그걸 넘어갈 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번에 강의를 들은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얘기도 하셨어요. 모든 분야의 성공자들은 허접함의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허접함의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 그거를 지나가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기 성공자 로얄클럽 이상 올라오신 분들 뭐 리더스클럽 올라오신 분들은 다 한 번은 다 내려갔어요. 밑으로 바닥까지. 저도 처음에 노정구 단장님한테 그때 본부장님이었죠. 본부장님한테 제가 이 사업의 비전을 봤을 때 그런 이제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애터미로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저 3년 동안 지렁이처럼 박박 겨다닐 테니까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정말 실제로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거절도 당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렇게 근데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모든 분야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인 것 같아요. 그걸 내려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현재 상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든 현재 상태가 만족스럽다.
라고 해서 만족스럽고 있었는데 거기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에서 내려가지, 더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좀 자존심 좀 버리란 뜻이죠. 어떻게 보면 자존심 버리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뭐 막 이런 애터미 같은 막 거절 당하면서 별 얘기 다 듣잖아요, 그죠? 그거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누구도 순탄하게 온 적은 없습니다. 그거를 건너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하고 있는 100만가 100명 만나러 갑시다. 콜드 컨택. 이것이 아마 그런 허접함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은 이제 그 이 웜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면 콜드 컨택도 중요하지만 웜 컨택이라고 해서 이제 따뜻한 컨택이잖아요, 그죠? 지인들 여러분의 명단 속에 있는 약 250명의 명단 있는 것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콜드 컨택 들어가시면 안 돼. 기본은 웜 컨택이다. 그게 빨라요. 거기서 다 리더들이 찾아지고 여러분이 사업 기반이 만들어지면 콜드 컨택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콜드 컨택은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웜 컨택이 기본이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 우리 명단 작성 성공의 8단계에 있어서 명단 작성 이거 간과하시면 안 돼요. 명단 작성 분명히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또 분류하시고 지역 분류하시고 이렇게 다 하는 방법 알죠? 아는 사람을 적는 게 아니고 지인을 그냥 아는 사람을 적는 거 할 사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대로 지금 성공의 8단계에 나와 있는 명단 작성 그대로 해서 원 컨택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먼저 그럼 콜드 컨택은 언제 필요하냐? 콜드 컨택은 여러분이 이제 웜 컨택을 통해서 사람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리더들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성공하려고 하면 콜드 컨택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그게 순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콜드 컨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웜 컨택을 통해서 사람이 다 나왔다 치더라도 파트너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파트너 인맥이 적거나 하여튼 뭐 아직 어려서 뭐 여하튼 간에 이렇게 인맥이 적어요. 그러면 그때 파트너의 손을 잡고 같이 콜드 컨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돼요, 그건. 그래서 리더가 갖춰야 될 기본은 뭐냐면 콜드 컨택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렇게 하는 그 콜드 컨택은 그 여러분이 파트너가 이미 다 나왔다 손 치더라도 파트너 손 잡고 파트너의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그 기술은 반드시 습득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콜드 컨택의 달인이 된다고 한다면 성공 못할 수가 없어요.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터미는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죠? 세일즈의 최정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콜드 컨택이에요. 보험 같은 경우도 지인 처음에 지인으로 통해서 시작하지만 그다음에 소개받고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험 또 보험왕들 보시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지막 그 제일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게 콜드 컨택이에요. 여러 가지 그 수모도 당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콜드 컨택을 할 때 또 주의사항은 뭐냐면 같이 다니는 거예요. 반드시 그 혼자 다니시면 외로워요. 저도 상당히 그때 혼자 할 때 힘들더라고, 그거는 정말. 그런데 같이 다니면 위로가 돼요. 왜냐면 우리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속으로. 어이구 등신아, 복도 치지도 없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우리끼리 이렇게 같이 위로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다른 사람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정말 인생을 이 애터미를 건 사람을 찾아야 돼. 반드시 파트너 한 명.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인생을 걸겠다. 한번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다 하는 파트너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냥 세미나 오라모고 또 안 오, 얘기 안 하면 안 오고 이런 사람 말고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그야말로 같이 한 팀이 되는 그 사람을 반드시 한 명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찾으셔서 그분하고 손잡고 다니시면 돼요. 이렇게 다니시다가 또 그분이 훈련돼서 떨어져 나가면 그분은 또 다르게 다른 분을 잡고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또 다른 사람 잡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그 두 명을 계속 복제해 나가면서 다니는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힘이 되고 일도 탄력받고 힘이 들더라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백만갑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100명 만나러 갑시다 그러는데 그냥 지하철역에서 그래서 흐름이 빠른 곳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흐름이 빠른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바쁘고 뭔가 약속이 있어서 막 들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막 갖다 나눠줘 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저희도 옛날에 해봤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차에다 꼽아놓는 사람들 있어요. 차에다가 이렇게. 예?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아파트 전단지 꼽듯이 또 아파트에다 이렇게 꼽는 거 있어요. 민원만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흐름이 없는 곳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천천히 가는 곳이죠. 그런 데가 어디냐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 도란도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하시면 괜찮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등산로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거기는 목표를 잡고 막 가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 곳이라든지 바쁜 가게는 가시면 안 돼. 바쁜 가게는 여러분 똑같이 흐름이 빠른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좀 한가한 가게들 있죠.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 그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막 100명 만나라 그래서 100명 채운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백만갑 하다가 정말 사람이 이제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뭔데요?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진지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백만갑을 멈추는 거예요. 그때는 멈추고 그 사람에 집중해서 그날 하루 그냥 하시면 돼요. 그분 하나 한 명 놓고 하시면 돼요. 그걸 또 그냥 대충 설명하고 또 몇 명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라 그 한 분을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백만갑을 이렇게 통해서 하시다 보면 지인들이 이제 지인들로 이제 동참이 되겠죠. 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웜 컨택의 명단 속에 넣어 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이제 후속 관리 성공의 8단계에서 7단계인가요? 이제 아니 6단계 후속 관리가 있죠. 그걸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계속 접촉하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백만갑을 나가서 할 때 이렇게 그 어떤 말을 할 거냐에 대해서도 회장님이 늘 이제 강조하신 얘기가 있죠. 이 비즈니스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정말 그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부를. 그러다 보면 결국 다 가난해진다고 옛날에 서울대 공학부 교수가 연구팀이 발표한 사례가 있죠. 1대 99 사회를 간다고. 그거를 완화시키는 일이 우리 일이다. 소득 분배 차원, 고용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일이고, 제3의 길이 이름만 있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속에. 그래서 그 언어 나올 때도 하나만 사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만 사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그분도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나도 저 짓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안 합니다. 그래서 의리지만 우리가 의리지만 당당한 의리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당한 의리 돼야 된다. 당당한 의리라는 거는 내가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고, 그죠? 여러분이 그 제품 하나하나 전달할 때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우리하고 저 이렇게 그 조인이 된 기업들이 성공을 했고, 직원을 무려 10배 이상 늘리는 직원 회사도 한둘이 아니에요. 고용 창출에도 우리도 직접 고용 창출도 되지만 2차적으로 고용 창출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할 때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하면, 이 올바른 일이 애터미가 제대로 인식이 돼서 퍼져나간다면 인류를 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큰 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사명감, 소명의식을 갖고 이 일에 동참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냥 할 때 다 마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때 그렇게 저희도 저도 그렇지만 지금 한 3천만 원 법니다. 앞으로 근데 1억 벌 목표, 1억을 벌 목표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그래서, 배달 위주의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빅머니를 얘기해야 된다. 빅머니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 사람이 미쳤다고 하더라도 빅머니를 얘기해야 돼. 빅머니. 한 달에 1억 버는 사업을 합니다. 차라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불쌍한 모드로 가시면 안 된다. 이거죠. 불쌍한 모드. 하나 사주세요. 이런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 얘기도 하셨어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일 그냥 이렇게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일을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좌우 라인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하나가 들어가 버렸어.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정말 미워 죽겠죠. 저도 막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 밑에 진짜 두 양쪽 두에서 정말 시체말로 생똥을 싸면서 하는데, 예? 그렇게 돈만 쏙쏙 뽑아 먹는 그런 사람 미워 죽겠죠. 미워 죽겠어요. 지금도 미워 죽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안고 가야 돼요. 그것도. 이게 뭐냐면 이 바이너리의 가장 큰 애터미 사업의 어떻게 보면 맹점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해요. 그 사람 없애버리면요. 직급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참고 가야 돼. 그래서 얼마 전에 이동우 총단장님이 꽃돼지 4명을 키워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꽃돼지 4명 키우는 거죠. 코드만 빌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다 하라는 거예요. 6개 라인이 그래요. 딱 계산해보면. 그렇죠? 그죠? 좌우 세 라인이에요. 제 좌우 세 라인을 직접 여러분이 관리를 해가면서 하시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 그 일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좌우 라인 6개 라인을 내가 다 관리를 해 나간다면 성공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시고, 그래서 꽃돼지 4명을 키워라 하는데, 꼭 꽃돼지는 다 아니죠. 다 일을 하잖아요. 그죠? 다 같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랬어요. 요번에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 파트너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한다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 얘기도 하셨어요. 파트너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을 시켜줄게. 이 마인드,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도 이렇게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파트너를 이용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당신은 회원만 가입해. 회원만 가입하면, 내가 당신이 지금 안 나와도 내가 밑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거니까. 나는 끝까지 해낼 거니까. 이런 마인드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게 내가 당신을 성공시켜줄게 하는 그 마인드가 기본이 들어가 있었죠. 동일한 그거죠.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번에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꽃돼지 4명 키우라는 얘기도 동일한 얘기예요. 그게 다. 내가 성공을,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거지, 파트너가 여러분을 성공시키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대심이 생기고, 그 기대에 못 미친 파트너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파트너가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한테 기대 이상으로 해준다 그러면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 사업은 뭐, 그냥, 탄탄대로로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요번에 워크숍 때 회장님 말씀 하신 거, 제가 좀 정리해서, 다는 전달이 못 됐지만, 하여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셔도, 우리 비즈니스가 여러분 다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전달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는 검증이 끝났다.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2023년입니다. 올 초 계획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는 시간인데요. 아쉬움이 있다면 남은 시간 재정비하셔서 올 한 해 풍성한 결실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기본 자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음성어 해지 부탁드릴게요. 네, 사업자의 기본 자세 시작! 나는 매일 센터입니다.